애기 잘 데려다주고 왔어? 매주미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할머니 집 가고 싶다고 노래 불러가지고. 그럼 우리도 노래나 부르면서 밖으로 나가서 놀아볼까? 자유. 별걸 다 한다. 아니, 할인할 때 2만 원에 샀단 말이야. 나 이거 처음 뿌려봐. 사고. 나 이거 한세달 됐거든? 안 나와.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아? 떼나 먹었다. 간만에 힘좀 주겠다고 향수를 꺼냈는데 사실 어떻게 뿌리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손이 목까지 안 닿? 야 떼나 먹었어 진짜.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와 비 쏟아지는 거 봐라 그냥. 아니 진짜 며칠째 비 한 방울 안 내리다가 매주미 데려다 주고 오는 순간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알지? 비 올 때 멋있는 남자의 조건. 보여 보여? 내 어깨는 얼마든지 젖어도 되지만 내 여자만큼은 젖게 하지 않아. 촉촉한 거 안 보이냐고 지금. 멋있어 멋있어. 나도 죽겠다, 나도 지금. 늙었어. 내 어깨가 넓은 건가? 일단 우리는 그 좀 찌질이 형 유튜브기 때문에 테이블 딱 앉아가지고 그냥 공개 홀에서 먹 그 그러진 않고. 아 막 그럼. 이제 룸 같은데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석탱이에 안주 맛있게 먹고 대화 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그렇지 그렇지. 동네 호프 갈래? 별도리 생각해보니 그럴 거면 차라리 동네 호프집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아우 야 근데 너무 많이 이따가 찍자.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그래 도착해서 봅시다. 안녕. 우산도 제자리. 아 아직 찍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웨이팅이 있어 사람들이. 비도 많이 오니 사람들이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젊은이들은 날씨 따위에 연연하지 않나 보네요. 아무튼 오늘 먹기로 한 술집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왜 40분이야? 3시간은 못 기다리지.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3시간은 못 기다리지라고 한 것 같은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대기 인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냥 최대한 사람 없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초에 많이 왔잖아요. 거기가 훨씬 많이 와요. 이 자리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너무 공간 창출 뭐야? 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좀 파괴적인 느낌이긴 하네. 내 옆자리 합석한 벽실이라 그래. 그치? 뭐 빚을 수 있고 좋아. 여기 한 사람 같이 더 있는 거 같고 편해. 난 여기 있어. 이거 보라니까 여기? 양쪽 아, 그거 왜 자꾸 강조해? 온도 차이 보이냐니까 여기? 아니 그거 왜 자꾸 강조하는 거야? 눅눅해졌어 난 지금. 이거 끄자마자 바로 또 우산 싹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뭐? 뭐? 방금 끼지 마! 자리 배치에 기기 불량까지 한장에 골라보네요. 어? 얘 왜 이렇게 민감해? 라면이 15,000원이야. 와 우리 동네였으면 지금 여기 이거 뭐야 스피커가 왜 이러지? 내가 쓸데없는 말 할 때마다 이러는 거 같거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건가? 김치찌개? 너무 아줌마 같아? 아 좋아? 나 오히려 이거 먹고 싶었어. 아 진짜? 그래 그건 먹자. 아우 진짜 씨 또 할까봐 나 너무 무서워. 아니면 뭐 탕만 먹고 갈까? 아니면 뭐 사이드 이런 거. 그치 이런 대접 받는데 그치 사이드. 아우 진짜 스피커 이런 거 꺼봐. 아 그럼 일단 김치만? 그래. 김치찌개 시키셨죠? 네. 와 맛있겠다. 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삑 소리 나기만 해. 어 맞다 이거 게임. 뭔데? 게임 해가지고 이기면은 저거 위에 어떻게 하는데? 여기 옆에 이거 아 이거 잘해. 써있는 거. 이야 비주얼은 또 괜찮네. 그치? 통삼겹이라 하나 잘라드릴게요. 베이컨 아니야 이거? 어? 어 시작했어.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에이, 아이씨. 안 해. 나 이제 안 해. 아, 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원래 한쪽에서는 이 앞에 사람이 하고, 한쪽에서는 너가 해야 되는데 지금 벽에 막혀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잖아. 아, 그래? 아, 그런 알고리즘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러모로 되게 홀대받는 자리네. 한잔하자. 한잔 받으시죠. 자, 아저씨! 시끄러워, 아저씨! 왜? 좀말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먹자, 이제. 아니, 안 익었어. 어, 불 꺼졌네. 어, 뭐야. 아... 가스가 없나 보다. 되는 게 없어. 아우! 중간? 아우! 언제부터 이거 안 입고 있었는데 계속 휘젓고만 있었던 거지? 나 우리 집 앞에 있는 호프 가고 싶어졌어. 통닭 얼마나 맛있을 거야? 아, 소리하지 말고. 근데 왔을 때 지지직 안 걸리면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가스 언제 와? 뭐는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되게 철량 안 돼 우리? 소주 한 병 그냥 먹고 시켜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일단 끓어야지 우리가 뭘 소주를 먹든 뭐 아니면 안주를 새로 시키든 할 거 아니야. 이게 끓어야. 나 빨리 한 입 먹고 싶어. 묵은지 되겠다. 가지고 올까? 갖고 와 내가? 근데 남자들 여기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힐끔힐끔 여기 보거든? 그럴 때마다 나랑 눈 마주치는 게 너무 웃기네. 내가 이러고 있거든. 부탁까지 받아올게. 그래 다녀와.
부탄가스가 떨어진 것 같아서요. 네? 보고 계셨었어. 아 진짜? 아 그리고 이게 너무 네? 그 비품 엄청 튀거든요. 근데 오시니까 억울하게 말을 안 하네 얘가. 아 그러면은 저희가 재부팅 해드릴 테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친절하신 그러게. 분이었어. 그러게 그러게. 다행히 요리 맛은 꽤 괜찮네요. 멀지 않아. 이제 알았구나. 어? 이제 알았구나. 아니 나 더워서. 아하. 왜 미스야? 빠른 폭이 그래, 좋아. 빠른 폭이 좋아. 그거 알아? 젊은 애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는 페이커 외에는 없어. 진짜 요즘에 내가 너무 빠르긴 해. 어? 내일 이제 30살 되는데 여기 평균 나이가 20초반이야. 아니, 8살, 9살 어린애랑 내가 경쟁을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아니 그래도 오락 이런 거에 나는 자부심 느끼지 않았냐고. 안 느껴요 나는. 왜 올리는데. 돈가스나 먹자. 근데 소스도 안 줘 여기? 여기 김치찌개 찍어 먹어. 어? 야 나쁘지 않아? 추억의 맛이다. 딱 문방구에서 하나에 200원인가 150원 해서 팔던 그 용가리 그거 그 합법적 그 문방구 카지노 알지? 짬짬뽀 알가리쇼 삐삐 뭐야 왜 똑같아? 다 먹었다. 가자 어디 갈까? 뭐 일단 빈 곳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지금 이 거리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건가? 이 근처는 글렀다 판단해서 지하철을 타러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온다 아닌데? 인천에서 오는 애를 타야 되는 거지. 그래? 어 이거 인천 당력 접근 내 뛰어! 야씨 사람 엄청 많네. 어 딱 왔다. 지금 금방 타네. 뭐 두 개만 가면 되니까. 아, 맞지. 근데 열차를 타고 보니까 왜인지 모르겠는 위화감이 드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매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진빵도 짠시 스완짱. 진짜 뭐 하자는 거야? 확신했잖아. 확신해가지고 뛴 거 아니었어? 아니 아까 막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아 왔네 하면서 막 확 뛰어갔잖아. 아 진짜 몰랐어? 응. 그거 왜 그렇게 신나게 뛴 거야? 인천 써있길래. 생각해보니까 인천 써있으면 뛰었으면 안 되는 거였네. 어때? 근데 편의점은 지금 차 한 명도 없고. 좋다 와. 오전역. 대충 계산해보면 한 12분에서 15분 남은 게. 눈부신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한 열차. 드디어 도착. 한 4, 50분 만에 도착한 것 같은데. 정거장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야 살기 위해 꽉 잡는구나. 다 데려가. 못 치면 이거 못 내릴 것 같았어. 야무지게 맛있는 이제 회를 먹으러 가야지. 아,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서 에너지를 너무 썼어. 빵. 어, 이거 빵 되게 저기래. 맛있대? 어. 가성비 있게? 그냥 싸게 파는 거래. 안녕하세요. 나 경주빵. 꿀빵. 생도넛. 소금빵. 크림빵. 야 빵은 몇 개나 썼다. 손님 이렇게 계산할게요. 요새 이거 뉴스 나온 거 봤죠? 좋은 재료로 만들어 놓은 거. 네, 알고 있어요. 네. 뭐 사장님 인상에서 벌써 신뢰가 철철 넘치는데 뭐. 인터넷 사장님 저 사장님. 사장님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한번 맛보자. 근데 뭔가 오늘 이거 놓고 올 것 같아. 어차피 잃어버릴 거 그 전에 실컷 먹어두도록 하죠. 응? 어, 맛있다. 아니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맛있네. 왜 이렇게 조용하게 먹냐고. 아 근데 인계동이 확실히 사람 적네. 야 아직도 클럽이 있네. 옛날부터 그냥 클럽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또 뭐냐면은 이제 30쪽으로 넘어가면은 입뺀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거든. 확인하러 한번 가봐? 그냥 한번 가보지 뭐. 아, 그럼. 지금 안 가면 또 언제 가겠어? 그럼. 이런 거 괜찮아? 모르겠어. 그냥 너도 빼긴 척해. 오 저기 입국 신사 받는다. 신사 알아? 오 얘가 바르신데? 어 괜찮은 것 같아. 나 이쪽 클럽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가자. 안녕하세요. 저 신분 좀 확인할게요. 제가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돼서 문과 한번 확인해줄 거예요. 아 빵인데 어떡하지? 버리실 건가요? 어 버리는 건 혹시 여기 옆에다가 네, 어차피 오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입구에 잠깐 두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인데 거의? 누가 발견해도 절대 빵이라고는 생각 못할 비주얼이라 안심되긴 하네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장하게 된 생애 첫 클럽. 어? 사람이 되게 없다. 사람 엄청 없네. 그러면 우리 어디 있어야 돼? 우리 화장실 가 있죠. 아 그럴까? 오케이. 이거 일단 술을 받으러 가자. 입장권을 보여주면 술을 공짜로 한 잔 준 데서 받으러 가려 합니다. 잠깐만 여기 있다. 아 저기구나. 아이 창피해. 데킬라 두 잔 말아주시오. 금방 나오는군. 고맙소. 자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와 맛없어. 네, 술이 너무 세서 병맥주 하나씩 마시기로 했습니다. 역시 제 입맛엔 맥주가 낫네요. 아 빵빵빵.
빵. 우리 빵 찾아가야지. 빵. 다행히 무사히 자리 써줬네요. 와 이거 두 번은 못 가겠다. 않아? 어디 갈까? 일단 앉아 쉴 곳. 근데 그 팔찌 좀 가려주면 안 돼? 우리 마치 여기서 만나다 지금 온 사람들 같잖아. 건전한 만남이야. 건전하게 거기 별판에서 10분 돌고 나오고 논 것도 아니야 앉아있다 나오고. 여긴 자리가 너무 중앙이라 길게 촬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나와서 생각해보니 클럽 입장료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다시 클럽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입구 옆에 빵을 설치해주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놀아보리라 다짐하며 군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네, 제대로 놀아보긴 개뿔. 회장으로 냉면이나 한 사발 때리러 왔습니다. 이런 찐 감탄사가 나온 적 있던가. 진짜 제 인생의 클럽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추워? 되게 춥게야. 만두 잡고 있을래? 야 진짜 그런가? 너 연애한 지 오래됐구나. 어쩌자고? 뭐 어쩌자는 거야? 아니야 뭐 어쩌자고? 따뜻따뜻 맞네. 몇 시야 지금? 3시? 야 오래 놀았다. 나 잘래 이제. 자자. 고생했다. 잘자. 나 이제 가. 빠이. 아무튼 오늘도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